2월 19일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 리춘시장 화끈 마라 유부 삼겹김밥 케이크로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 처음 스마트폰이 내게 쥐어졌을 때 내가 처음 한 일은 핸드폰에 이름을 지어준 거였다. 왜 이름을 붙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냥 붙였다. 그래서 붙였던 그 이름은 실비아. 왜 실비아로 붙였는지 기억나진 않는다. 아무튼 저건 전통이 돼서 내 전자기기는 모두 S로 시작하는 여성형 이름이 붙어 있다. 지금 사용하는 핸드폰은 새롬, 예전에 쓰던 아이패드는 샤를롯, 에어팟은 세실리아. 이름이 있는 것에는 각각 영혼이 깃든다고 믿는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고유성이 생기기 때문일까? 애정을 담아 버릴 수 있기 때문일까? 이 때문인진 모르지만 난 전자기기를 굉장히 오래 쓰고 있다. 실비아는 운명을 달리했지만 실비아와 세럼으로 도합 14년째 사용 중이다. 그 둘은 나와 함께여서 행복할까? 시리에게 물어보니 흥미로운 질문이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다. 2월 19일 비 생일을 맞이한 당신, 오늘 받은 선물에 이름을 붙여보는 건 어떤가? 생일 축하합니다. 끝.